먼저 저 립밤 좀 두둑하게 발라두고 시작할게요. 저는 맨날 이 립밤 이렇게 손톱으로 바르거든요? 근데 다들 나만 그런 거였나? 이게 제일 편하던데. 이거 제가 2021년 연말 결산템에서 보여드렸던 삐아의 립밤이에요. 오늘은 새해가 되고 찍어보는 첫 겟레디니까 좀 올해의 목표를 나름 또 세워보면서 근데 거창한 거 없어요. 정말 소소하게 세우면서 한번 화장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어뮤즈 쿠션이랑 요삐 제품이 같이 비교군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이 제품이 커버력이 더 좋거든요. 딱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짠지 얼마 안된 것들이 좀 이렇게 남아있어서 커버력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앞머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데 바보같이 그 앞머리 그 많은 롤을 안산 거예요. 앞머리를 못 내리고 있어.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하찮게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와도 양해해주세요. 저 앞머리 말고 머리 자체를 진짜 많이 잘랐거든요. 저 원래 가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진짜 많이 잘랐어. 사실 이 핏쿠션은 처음에는 약간 이게 광이 나는 제품이 맞나 싶은데 두드릴수록 광이 은근하게 안쪽부터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좀 고급진 광이 나요. 다음 루나 컨실러로 오늘 다크서클이 조금 많이 보여서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짜셨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되게 굵직한 큰 목표들을 세웠었는데 진짜 많이 세웠거든요. 막 7개, 8개 정도 세웠던 것 같은데 그중에 진짜 초라하지만 3개밖에 못 지켰어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작년을 딱 되돌아보는데 생각보다 내가 이거를 왜 지키려고 했지라는 그런 목표들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아, 뭐 여행 같은 거? 아예 못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좀더 개수도 줄이고, 그리고 너무 원대한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게 저의 목표예요.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다.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머리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눈썹도 약간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사용을 할게요. 오늘은 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면서 약간 분위기 있고 차분한 광나는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끝꼬리만 살짝 낮춰서 그릴 거예요. 근데 저의 모든 목표를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키고 난 다음에 사실 제 목표는 이거였는데 이렇습니다 할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고 해나가는 중인 목표들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을 한 달에 2권 이상 읽는 게 지금 목표예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권 정도는 읽어냈는데 작년엔 진짜 책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이제 2권 정도 읽자 최소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다시 책을 잡고 읽으니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재밌다는 책보다 직접 서점에 가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고른 책이어야 뭔가 완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재밌고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뭐해. 내가 재미가 없으면 진짜 그만이지 않아요? 저는 진짜 재미없으면 한 페이지를 못 넘기고 자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책두 권은 너무 저한테 재밌다고 느껴지고 제가 생각보다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사람마다 사는 방식과 그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다 다른데 자기계발서는 너무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읽다 보니까 꼭 나한테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방법들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나서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계발 서적이 잘 맞았어요. 오늘은 삐아 제품.
2022년도에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로도 꼽혔던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그 책은 오히려 더 레벨업해서 세계 각국의 막 CEO들, 성공한 사람들의 뭐 좋은 습관, 성공하는 비법, 이런 것들을 엮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1월 중순 정도 됐는데, 두권다 진짜 한 5분의 4 정도씩 읽었거든요. 거의 다 마무리를 지어가는 중이라 나 진짜 스스로 너무 뿌듯해.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한 달에 두권 이상 읽기 도전을 해볼게요. 오늘은 블러셔를 먼저 할 건데 이거 스킨푸드의 바닐라 로즈라는 컬러거든요. 은은하고 잔잔한 코랄 컬러라가지고 오늘 옷도 약간 분홍분홍하게 입었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이런 보라, 핑크 진짜 평소에 많이 관심이 없던 컬러들에 꽂혔거든요. 입는 거, 뭐 바르는 거, 신는 거 다. 오늘의 옷 컬러와도 아주 잘 어울려서 저는 살짝 블러셔를 조금 도톰하고 진하게 올려볼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해주고 마지막에 한번더 언뜬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데이지크의 선셋 뮬리 팔레트인데요. 이건 진짜 은은한 쿨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근데 우선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살짝 더 핑크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 컬러로 볼 가장 중앙, 앞광대가 도드라지는 이 부분에 한번더 포인트를 살릴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 은은하게 펄땡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베이스를 넓게 깔기 되게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아래에도 도톰하게 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저기 핑크가 좀 많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목표는 제가 산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12월 31일에 샀던 일기장인데 하루에 5분 정도 투자하는 그런 형식의 일기장인데 아침에 한 3분 정도 내가 뭐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뭐가 기대되고 그다음에 저녁은 한 진짜 2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항목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일기장에 한 페이지씩 들어가 있어서 뭔가 내 하루가 더잘 정리되는 느낌이고 거기에 막 긍정의 한마디 쓰기 칸도 있고 이렇거든요. 전좀 의미 부여충이라 그런지 그런 것들을 한마디씩 내 스스로한테 아침에 적는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내 스스로한테 긍정의 한마디를 막 던지곤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세뇌하듯이 아침에 한마디씩 꼭 던지니까 뭔가 묘하게 저한테는 좋은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그 긍정의 한마디에 걸맞게 하루를 살아야 될것 같고 그냥 내 스스로한테 던지는 칭찬 한마디 정도니까 가볍게 정말 저 아무 말이나 말도 안 되는 말 적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긍정적인 말들을 매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진한 컬러로 언더라인 점막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실제로 저는 그게 너무나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쓰긴 썼는데 그냥 스케줄러 용도로만 썼었거든요. 아니면 뭐 영상 관련 뭔가 아이디어 생각나면 끄적끄적하는 정도였지 이렇게 매일 무언가를 기록하는 습관을 사실 갖고 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왜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것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5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투두리스트도 꼭 적고 그 날에 해야 될 일, 그 주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파워 피인 저에게는 있을 순 없지만 진짜 계획적으로 조금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볼까 해요. 오늘 뭔가 음영음영, 그윽그윽한 멜린장미 쿨톤 컬러들을 다 끼얹고 있는데 역시나 예쁩니다. 그리고 눈썹에도 살짝만 톡톡톡. 이거는 제유님이 만드신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라는 제품들인데 진짜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개 다 샀다가 하나는 저보다 제 친구가 쓰는 게더 예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줬고 저는 4가지 컬러를 요즘에 맨날 맨날 쓰고 있어요. 근데 전이 중에서 1번 Nothing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를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그럼 웃을 때 약간 뽕긋하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그런 샴페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급진 하이라이터 느낌이 나요. 이 눈 앞꼬리도 이렇게 살려주고요. 오늘 눈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 라인을 그려봅시다. 먼저 점막을 채우고 오늘은 메이크업에 컬러감이 잘 보이는 게 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컬러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점막만 채우고 라인을 너무 두껍게 그리지 않고 눈매만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게 좋아서 딱 이 정도만 해주고 끝낼게요. 밑에 언더 살짝만 잡아줄게요. 이럴 때는 아까 발랐던 이 브로우 제품으로 발색력이 너무 진해지면 좀 망치기 쉽거든요. 발색도 훨씬 은은하게 나면서 또 지속력도 오래 가거든요. 덜 번지고 아이라이너보다. 이 외에도 세워둔 게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비밀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좀 해내고 시작이라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지 뭔가 내 스스로 좀 더 뿌듯할 것 같고 아무튼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뭐라도 잃어보고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 전까지는 입 좀 꾹 다물고 정말 정말 내 이 목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지만 나 조용히 하고 있겠어.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롬앤의 브라운 마스카라 약하게만 잡아줄게요. 저는 항상 풀파워로 마스카라를 하는 사람이라서 저처럼 마스카라를 꼭 하긴 해야겠는데 약간 약하게 연출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컬러색만 이렇게 은은한 컬러로 바꿔도 조금 마스카라를 빡 했다는 느낌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컬러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다 발라줘도 과하지 않은 느낌? 윗을 닦아낼게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입술색이 좀 진한 이런 자줏빛이라서 제대로 내가 연한 발색을 내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입술색을 없애야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이제 굳이 이 스텝을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냥 무조건 쿠션이나 컨실러로 이렇게 입술색을 없애는 작업을 항상 해준답니다. 이거는 에크멀의 멜로우 글로라는 광택감이 쨍난 아닌 코랄 컬러인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애껴 바르는 컬러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살짝 너무 흰기가 많이 도나 싶다가도 진짜 한 10초, 20초만 지나도 입술에 싹 스며들면서 한 개도 안 뜨고 입술에 착 달라붙거든요. 게다가 요즘엔 이렇게 광택감 난리 나는 립 제품들이 또 눈에 예뻐 보여서 이 제품 정말 애용 중이에요. 살짝쿵 더 볼터치를 올려도 될 것 같아. 립하기 전에는 분명히 볼터치가 꽤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완성하고 나면 1도 안 그래 보여요. 이렇게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하이라이터를 온갖 곳에 다 뿌려줍니다. 이 프리즈메어는 아무리 신상 막 예쁜 게 많이 나와도 그냥 살다가 또 얘가 한 번씩 생각나고 다시 얘로 돌아가고 뭔가 믿고 쓰게 되는 제품이라서 앞으로도 제가 잘 애용할 것 같아요. 여기를 딱 세워주면 콧대가 광대 쪽에 한번더 살려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머리랑 좀 악세사리를 풀 장착하고 돌아올게요. 그냥 실버 계열로 깔끔하게 좀 힘을 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어커프랑 목걸이도 심플한 애로 했고요. 앞머리를 손질을 해봤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약간의 잔머리들만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 이렇게 글로시한 립에 약간 말린 장미 톤을 많이 쓰곤 했는데 오늘 뭔가 특별히 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도란도란 새해 목표? 거창하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정리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뭔가 더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약간이라도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